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엘카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늘 그렇듯 로렌이 먼저 무엇 한 말은 어떻게 회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로렌의 친구가 세련되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How do you professionally say try problem solving on your own before you come to me? I encourage you to brainstorm possible solutions prior to looping me in for additional support. I encourage you to brainstorm possible solutions prior to looping me in for additional support. I encourage you to brainstorm possible solutions prior to looping me in for additional support.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게으르다면 자주 겪게 되실 일 같은데 사실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 질문,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 귀찮거나 나에게 미루려고 하는 직장 동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쓰기 좋은 말 같아요. 나에게 추가적인 서포트를 받기 전에 네가 직접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본다 이런 느낌이고 encourage가 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알아서 해봐,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거라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loop someone in도 제가 예전에 어떤 비즈니스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여러 상황에 잘 쓰이는 거라서 예를 들자면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를 새로 소개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누구를 새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럴 때 잘 쓰여서 기억해 두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러면 다음 표현은 If further changes are required, do them yourself. If further edits are required, I have attached a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you can apply your edits directly into. If further edits are required, I have attached a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you can apply your edits directly into. If further edits are required, I have attached a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you can apply your edits directly into.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냥 해도 되는데 꼭 나한테 시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폰트 사이즈를 13으로 바꿔 이러면 솔직히 저는 그 이메일을 쓰는 시간에 차라리 제가 직접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 이메일 쓰는 시간이나 편집하는 시간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다 이미 끝났는데 나중에 뭘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 고쳤는데 나중 가서 아 맞다 또 이것도 고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 그리고 이것도 이러면서 여러 번 그랬을 때 추가 편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편집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다큐멘트를 첨부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다큐멘트는 꼭 월드 파일 아니고 PPT도 될 수도 있고 PDF도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엑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최고의 대답 같아요. 왜냐면 네가 손쉽게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첨부하니까 혹시 변경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걸 써라 내가 첨부까지 해준다 라고 뭔가 되게 나이스하게 말하지만 할 말은 하는 거라서 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Can you do your job so I don't have to? Please let me know when your deliverables have been completed. Please let me know when your deliverables have been completed. Please let me know when your deliverables have been completed. 이거는 상대방이 제대로 본인 일을 안 해서 내가 그 상대방 일을 대신 다 해줘야 될 때 쓰기 좋은 말이고 deliverable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직업이시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코딩하시는 분이면 뭐 웹사이트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때 알려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남자분의 대답이 좋긴 한데 애매한 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먼저 상대방이 할 일을 끝내야 나도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자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미루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네가 맡은 부분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I encourage you to brainstorm possible solutions prior to looping me in for additional support. If further edits are required, I have attached a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you can apply your edits directly into. Please let me know when your deliverables have been completed.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